그럼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, 여기. 아, 저 네. 깨먹는 경우만. 작게 애매할 때는 에어브러시 차라리 저기다 꼽아놔버리고, 에어브러시 꼽아놓고, 예. 그 다음에 뒤로 이제 손을 잡으셔서 어떻게 차릴까, 방에 잡은 다음에. 그러다 손에 묻어요. 아. 얘로만 잡아야 하니까. 얘로 잡고 계속 이렇게 돌려야 하니까, 이게. 그럼 또 어떻게 칠할 건지 방향 보시고. 그리고 에어브러시가 어떻게 할 건지 방향 보고, 그러고 나서 예, 그렇게 잡으시고. 자, 에어브러시를 잡고서 이제 안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. 그럴 땐 저기다 차라리 거치 시켜놓으면 됩니다. 너무 가까워요.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, 너무 가깝습니다. 이게 칠해지는 게 안 보이니까 손이 점점 더 앞으로 가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뿌릴 때까지는 이제. 그냥 이 머리 됐다 싶으면 이제 이따가 또 앞머리 칠해보세요. 그 정도,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. 네.